나는 근데 면회를 왜 왔마? 총기 미친년이야? 체계를 다시 한번 다지고 서로의 화합 단계를 이 더욱 새끼 봐 확대한다는 이거. 점에서 매우 쥐도꼬래 남자라고 뜻깊다고 눈가리 힘 생각합니다. 죽이는 씨 주말에 이런 큰 새끼가. 인사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체력 향상에 좋을 뿐 아니라 근데 걔 이름이 뭐였지? 86년의 아시아 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의 생활화 분위기를 모른다. 경기에 보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병 이재 이병 김동수 이병 이상환. 이름 모른다. 마지막이다. 이름 모른다. 새끼야. 됐습니다, 최우경 씨. 괜찮네요. 그쵸? 아, 얘가 실력은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네, 그럼 그날 호텔에서 봅시다. 합격인가요? 반응 좋으면 한 군데 더 뛸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지급하겠어. 시우레라.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가수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야?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 누가 겁이 나서 군대나 보내겠어, 애들을? 그러게 말이오. 형수님,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 형영아. 야, 이마 병영아. 야! 야, 병영아! 병영아! 형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형수님! 형수님! 세상에, 똑똑 같은 병영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바보가 되어버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가! 구경 났어!
뭐? 근육관이 없어? 그럼 인사기라도 받고. 뭐야? 인사기도 없어?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다들 어디 가서 모으는 거야? 뭐? 남의 부대? 야, 이 새끼야! 너 관등성병대! 야! 야! 내일 당장 병영이 부대에 가보겠습니다. 병원 먼저 가세나? 아픈 애 먼저 고쳐야지. 나도 이참에 병영이와 같이 검사 받을라네. 행여 병영이 병 길어지면 나라도 건강해야 건사하지. 병영이한테 안 가볼 거니? 엄마, 제발 혼자 있게 두세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시죠. 기다리면 상태가 회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날 말이다. 김희병이 누가 매네를 와가 외출을 했다가 복귀를 했었거든. 응? 그때 구타 사고가 난 거야. 근데 그 때린 아가 바로 니네 사단장 아들인기라. 야, 니네 사단장 곧 그 청와대 들어갈 거 알고 있지? 이길수의 기승할까 그냥 의무감부터 서류까지 아주 완벽하다. 어? 뭐랄까? 아, 내 여기 좋아하는데. 돌발성 무슨 쇼크라든가. 여하튼 김희병이 원래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걸로 쓰러져가 빙실됐다 크기라. 그래 보상이 있나 치료를 해주겠나. 빙신된 것만 불쌍이다. 봐라 최상자, 네 괜히 여기저기 쑤시고 댕기지 말 그래. 어이? 그랬다가 아주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 알고만 있으라 이 말이야. 그날 미연회원의 이름은 알고 있냐? 기다리면 대민기고 기다리면 병영아, 애미가 우리 아들